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차백신연구소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펠트리온 헬스케어,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맥스와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가장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를 보면 일단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의 한 축으로 좀 보고 있고 중국 소비주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눌린 목자리를 좀 공략해 볼 만한 부분들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좀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좀 윗꼬리를 좀 달려놓은 모습들인데요.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차세대 백신과 면역 치료제 쪽을 좀 개발하고 있는 벤처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주 현황으로 살펴보면 차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38.57%의 비중을 좀 갖고 있으면서 대주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인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바이오 회사로서 차병원 그룹과 함께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한 구조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차백신 연구소는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실적보다는 성장 모멘텀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면역 증강제인 엘판포라는 항암 백신이 효능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효능 확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모멘텀이 좀 살펴지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암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생존율이 감소시키고 생존율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발견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차백신 연구소의 자체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첨생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차바이오텍 역시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가 상승의 탄력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8월 달부터는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전환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5,8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방의 매수보다는 5,30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을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4,1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선정됐던 종목인데 펠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와 시밀러 종합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셀트리온과 합병 발표가 났습니다. 사실 3사가 발병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 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합병 방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형성을 해서 신규로 분할이 되고 상장이 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율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수혜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혜냐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이 67,200원이 형성된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 방어는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조정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8,600원 자리 역시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 역시 이것을 좀 알고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점을 좀 감안해 볼 때 현재 구간에서 67,200원 하단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ETF 역시 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적인 흐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볼 때는 8만 원 자리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까지 만나보고 왔고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네 번째 기업으로는 코스맥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또 오늘 중국에서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 달에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됐을 때 사실상 화장품주가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았거든요. 오늘 흐름도 비슷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코스맥스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지금 중국 소비주와 중국 로우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판매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한 우대금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요구 관련된 종목들은 뿐만 아니라 좀 수요 증가에 따른 흐름들이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홀딩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라다이스는 오히려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중국 소비주들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나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실적들이 개선되는 흐름들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중국 소비주에 대한 흐름들과 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신규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좀 파라다이스도 눌림목 자리 신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